예를 든다는 것은 그 본문을 좀 이해시키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, 본 내용하고 100% 일치시키는 거는 못 써. 바로 주류등을 그 만들고,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지하철 끊는 게. 앞에는 터, 주류등을 만들고 앞에 터봐야 냉기를 못 민다는 거죠. 그렇죠. 밀더라도 한두 구멍은 민데 전체가 고로 이렇게 허튼 고래라는 거는 지뭐 하는 대로 가잖아요. 자기 마음대로 가. 있는 대로 습기가 많은 쪽은 천문지 안 가겠지. 그래가지고 요령 있는 뜨거운 것이 빨리 빨리 나가지고 배연구를 막 예열로 막 시키놓으면은 그다음에 안에가 이제 전체가 건조하니까 냉습이 없으니까 그까지 이제 막 뜨신 열기가 가는 것이다 말 순서가. 근데 줄고리 해놓으면 그게 없잖아요. 그 공수부대가 왜 좋냐? 적지에 먼저 적지에 가가지고 교란시키고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지상군을 밀고 가고 그 심리전을 베푼 게 특전사 출신들 아니야. 그는 요령이 없는 거야. 지상전까지 계속 밀고 나면 안 돼. 그게 세돈하고 헌돈하면 어느 거를 먼저 써요? 헌돈을 먼저 쓸거 아니야. 그래서 남북이 만약 전쟁을 한다면은 만약 전쟁의 지략가들이 있다면은 처문이는 막 정리해 막 조직을 해가지고 붙었기 때문에 좋은 정예부대를 안쓸거 아니야. 예비군이나 이런 사람을 붙여놓고는 막 어느 정도 며칠 가서 싸움 해가지고 할때 이제 진짜 정예부대를 붙이고 공수부대를 날려가지고 적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교란시키고 심리전 해가지고 적진이 이기듯이 이 구두도 마찬가지단 말이야. 아랫목부터 착착 뜻이 나가는 거는 그거는 제일 못 놓은 구두리요. 아랫목부터 착착 말라 나가는 것은 게릴라식으로 내가 그 사진에 많이 나올 거예요. 책에도 나와. 청도 한옥학교에 구매다방을 갔는데 여기저기 막 뜻이단 말이야. 마르는 것이 게릴라식으로 인목의 뜻이고 저기도 마르고 내 책방 사람은 그 눈치 챌 거요. 여기저기 순서 없이 말라야 그게 진짜 잘 나온 구들이야. 고르 따뜻하겠죠, 그러면. 예? 그림은 고르 따뜻하죠. 그 그림 합성한 거 아니에요? 실제 찍은 것이. 고르 따뜻하다고요. 골고루 따뜻하다는 골고루 얘기예요. 그러니까 구들은 얼마나 따스운가, 얼마나 고루 늦게 따시는가, 얼마나 오래 따스운가 이거요. 그것이 결과에 좋다면은 구두를 어떻게 넣든 간에 그 정당성을 가지고 그 좋은 구두이란 말이야. 근데 아무 고려도 안에다 회로를 그는 하지 않고 그냥 막 줄고래만 해가지고 물고래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 고루 따시겠냔 말이야. 많이 들어간 구멍은 당연히 따시지만 안 들어가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게 공평하지는 못해요. 그새한 건하고 솜한 건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? 새한 건. 늦게 이야기하면 또 모르는 거예요. 얼른 나와야겠나. 새가 무거워요? 예? 네. 네? 한 건이면 똑같이. 설악산 올라가 봤어요? 설악산이요? 예. 네. 어느 산 올라가 봤어요? 뭐 별로 산저 안에서 안 올라가 어느 산 올라가 봤어요? 예, 대둔산이요. 대둔산? 예. 그 제일 높은 산 위에 소나무가 몇주 있어요? 제일 큰 그렇죠. 한 그루. 한 주지 뭐. 그 대둔산은 소나무가 없어. 아하, 그렇습니까? 아, 자네 어디 사는가? 나 광주 살아요. 광주 어디 사는데? 그 중앙동 살아요. 광주는 중앙동이 없어. 금남로지. 보통 중앙로가 다 있거든, 중앙동이. 그 촌에, 어디, 촌에 삽니다. 어디 살아요? 신기마을 삽니다. 그건 다 있어. 웬만하면 신기마을 있어, 살다. 그게 요령이요. 거짓말도 이게 어느 정도 알아야 거짓말 하는 거지. 지금 첫째로요.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